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 나오는 이슈들 함께 정리를 좀 해보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2022년 말만 하더라도 시장이 너무 안 좋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최근 1월 시장은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뭐 전문가들이나 누구나 아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서울에 지하철 노선을 잘 아시는 분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전국적으로 뭐 해외에서도 다 보시니까 근데 이제 신길역에 있는데 그 다음역이 여의도역이거든요. 근데 여의도역에서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지 아니면 마포역이나 공덕역까지 또 우리 이 방송국과 가까운 서대문역까지 와야 되는지 이건 알 길은 없어요. 근데 그죠. 점점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주로 돌려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뭔가 지표가 많이 등장해요. 네. 아, 그럼 좀 개선되고 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따가 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아랍에미레이트를 순방했다. 다보스 이야기가 너무 조금 기지개를 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나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임기가 시작하는 그 1월에 다보스를 가요. 그때 미중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 우리 보호무역으로 가겠다. 미국을 더 위대하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경제가 좋아져요. 미국 경제가.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자체가 지금은 조금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있다. 그걸 뭐 언제 딱 그러면 1월 30일까지인가요? 2월 5일까지인가요? 이걸 알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작년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에서도 완만한 경기 침체가 중심일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완만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또 약한 침체는 괜찮다.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고 있다. 뭐 미국 증시도 좀 업이 되는, 또 올라가는 그런 또 경향까지 있고. 월스트리트는 대형은행주 실적 발표에 주목한다. 그 이야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획기적으로 금방 좋아진 건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질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되는 것이고요. 또 대형은행 실적 부진에도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은 이걸 받아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더 그래도 반가운 소식들, 반가운 전망들이, 호의적인 전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선행해서 미국 정시든 우리 정시든 반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은행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때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경기 침체에 좀 대응을 하는 듯한 그렇죠. 모습을 보였는데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완만한 경기 침체를 지금은 좀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실적에 이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실적 숫자로 안 나온다면은 시장에서 또 실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반색할 일은 아니다. 금방 화색이 돌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뭐 안다면 그건 이제 신의 영역이 되겠죠. 그죠. 워낙 복잡한 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정시도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중요한 건 어떤 추세와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이렇게 조금 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그 속에서 숲을 보면서 안에서 나무를 챙겨야 될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일 거냐, 어느 정도로 좀 경기 침체인데 그게 심각하느냐 아니면 좀 완만하느냐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월요일 나올 뉴욕 연준은행의 이 소비자 전망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분기별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예상됩니다. 이건 다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적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될 겁니다. 또 이제 곧 이달 말에 있을 연준 FOMC에서도 시장에 이제 주는 영향은 크겠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올해 한두 번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시점에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경제 상황 자체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분산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허겁지겁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설레발을 쳐서도 안 되겠죠. 지금 당장 기업들의 뭐 PER이나 실적이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인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TSMC는 지금 뭐 성과 대잔치를 하는데 삼성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을 아주 앞으로 이제 비관적으로만 볼 거냐 반도체를 꼭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정책적으로 관련된 이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또 반도체 관련된 환경이 이제는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바뀌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어떤 식으로 달리고 있는 열차 내에서 더 성능을 향상시키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너무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지금은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좀 일방 정시가 좋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투자만 하면 어떻게든 올라간다 생각했다면 지금은 좀 다양하게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도 우리가 그동안 뭐 바구니에 10개 담던 걸 50개를 담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방어하면서도 좀 더 합리적인 투자의 바구니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환율 또 금리 흐름이 좀 안정화되면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거고 4분기 실적이 썩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어닝 쇼크 쪽으로 가 있을 텐데 그쵸. 하지만 이제 2월에 있을 미국 이 연준 회의를 앞두고 좀 경계심도 있습니다. 마냥 좀 낙관적인 그런 기대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흐름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중국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했죠. 왜? 아니 중국 사람들 비자 왜 단기 비자 안 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도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관광 수익도 덜 늘릴 수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코로나 방역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원달러 환율 자체가 우리가 고환율도 상당히 부담됐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역에 관련된 거, 금리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우리가 비관적으로 지표들을 볼 것만은 아니지만 또 마냥 한두 개의 지표를 가지고서 좋겠지. 좋으네. 당장 내려야지. 그러다가는 내리지 말아야 될 두어 정거장은 더 가서 내려야 되는데 빨리 성급하게 내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좀 검토하고 신중하게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는 예. 있습니다만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도 했고 약한 경기 침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아직 그 여파나 타격은 우리 시장의 종목으로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네.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 시장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나 흐름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우선은 박스권일까요? 예 박스권이죠 박스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대응이냐면은 일단은 어떤 방향성이 만들어져 있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미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정시에서의 투자 환경은 좋아지고 있다 또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종목 그걸 주로 이제 장세를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숯불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숯불 봐라. 그런데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좀 나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잣나무인지 버드나무인지 벚꽃나무인지 근데 지금은 나무도 봐야 되는 시기다. 너무 섹터 쪽보다는 오히려 더 좁혀서 나무를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런 중국 뭐 소비주가 주는 영향, 또 경기 민감주가 줄 수 있는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네. 계속해서 이 장내의 어떤 변동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뭐 기술주나 또 성장주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나무들이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가령 우리가 대통령의 UAE, 아랍에미레이트 순방도 이야기하지만 원전 쪽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구나. 그쵸. 그래서 오늘 우리 이데일리 TV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게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창원이라고 하는 경남 창원에 이 원전 기반 시설이 있는 것과도 맞물려서 또 우리가 시장에서 투자적 차원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뭐 4대 뭐 핵심 협력 분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너지 네. 쪽이랑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고 또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국방 쪽도 어쨌든 간에 계속 협력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 저점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업종도 있는데 네. 화학과 철강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기대감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으시나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주신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결국은 올해는 작년도 좀 정책적인 성격이 있었지만 불과 뭐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은 주로 이제 통화 쪽이었다. 그런데도 정시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상당히 우리가 어려웠다. 왜? 이제 긴축에 들어가 있고 이른바 이제 고금리 현상이 또 고유가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그런데 이제 올해 바뀐 상황은 뭐냐면 정책적으로 이제는 각국마다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도 IRA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뭐 반도체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원전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완전히 원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이제는 우리가 탈원전이 아니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원전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다보스를 가면 결국 물론 전 세계의 이 정상들 또 경제인들을 만나겠지만 특히 유럽이잖아요. 스위스니까 우리가 이른바 방산에 요충지가 있는 폴란드를 비롯해서 각국의 정상들을 방산과 관련해서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한국이 이 무기 생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네. 뭐 K2 흑표전차라든지 K9 자주포 저도 수많은 관련된 밀리터리 동영상을 봐도 대단해요. 정말 가성비 짱!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면 누구라도 지금 국제적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헝가리도 있죠. 또 폴란드 외에도 체코도 있죠. 그런 주변의 국가들이 나토 주변에 러시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사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유효하게 지속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자 그런데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서 바카라 원전을 바라카 원전을 봤지만 또 한 명 우리가 중동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빈살만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한 100여 개 기업이 나간 경영인들이 빈살만 왕세자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론 이 삼성이나 하나나 CEO 7명은 따로 별도로 이제 빈살만을 만났지만 관련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있는 나라니까 화학 또 이제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니까 또 철강 이쪽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낮았다가 다시 우리가 터널을 관통하고 올라갈 때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 결국 산업의 기초가 되는 종목 쪽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경기가 바닥일 때 사자. 그래서 이제 화학 철강주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물론 여러분들 투자의 최종적인 이제 개인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한유화나 금호석유나 효성 TNC나 포스코 홀딩스나 철강이죠. 현대제철이 있는데 제가 네옴시티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빈살만 왕세자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S-OIL이 너무나 중동의 이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게 샤힌 맵니다. 이 샤힌 프로젝트가 어느 기업이랑 연결돼 있죠? S-OIL이랑 연결돼 있죠. 8조 원입니다. 자, 그 기업이 어디입니까? 화학, 롯데케미칼이죠. 그래서 저는 롯데케미칼의 앞으로의 성장세도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종목 이야기까지 네.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들도 어쨌든 간에 정책주랑 좀 연결을 해서 그렇죠. 1월에는 정책주가 간다라는 이야기가 역시나 이번에도 뭐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